마지막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. 여러분들 이걸 제가 실물로 보게 될 줄은 바로 와, 와~ 왜 이렇게 무거워? 왜 이렇게 무거워? 와, 와~ 왜 이렇게 무거워? 왜 이렇게 무거워? 우와 실물로 처음 봤어. 진짜 크다. 근데 꽤 무거워요. 진짜 커. 정도 좀 들어가요. 무게가 그죠? 와 진짜 무거워. 네, 네 무거워. 진짜 묵직하다. 아 이게 그 왕관의 무게라고 하는 것처럼 챔피언 벨트의 무게가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어마어마한 무거운데요. 평소에 이렇게 늘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? 아니, 무슨 일이 무거워. 있을 때마다 예. 내가 최현입니다 이러면서. 아니 왜 미스 코리아 분들도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후배 이제 넘겨주시잖아요. 네네. 그런 것처럼 이 챔피언 벨트 좀 뭐 물려주나요? 아니면 계속 소장? 뭐 물려주나요? 아니면 계속 소장? 오래 사시겠네. 아니요, 이건 물려주는 건 아니고요. 이거는 도전해서 뺏어가야 되는 거고요. 제가 은퇴를 할 때 반납하는 거예요. 그게 명예거든요. 챔피언에서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 저 아닌 다른 사람 제 밑에 랭킹 뭐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 안에서 또 싸우겠죠. 네. 누가 챔피언이냐. 네. 그렇게 예, 벨트를 가져가시는 네. 거고요. 벨트는 그럼 지금 총 몇 개 갖고 계신 거예요? 이것까지 총 3개 가지고 있어요. 3개를. WA 패더급? 네. 그다음에 슈퍼 패더급? 네.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. WBF라고 네, WBF. 해요. 그 단체는 원래 이게 메이저 리그는 아니에요. 네. 메이저 리그는 아닌데 그때 그 격투기에서 론다 로지 선수랑 홀리엄 선수가 싸워서 홀리엄 선수가 이겼는데 네, 네, 네. 그 홀리엄 선수가 원래 WBF 챔피언 출신이거든요. 아~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창 핫해지면서 네, 그 벨트도 가져왔죠. 힙스터네요. 핫한 건 다 가져오시네. 와, 멋있다 멋있다. 잡아도 돼요? 네네. 예전에 벨트 큰 거 차면 사람들이 예, 챔피언 벨트 찼대요 이러면서 놀리잖아요. 진짜 챔피언 벨트. 근데 벨트가 이게 남자 여자 공용 멋이 일절 안 나네요. 아니 멋있어. 뭐? 안 보여요? 이거 초고속 4배속으로 돌려주면 안 돼요? 아니 딴 건 다 알겠는데 이걸 왜 이렇게 뒤집었다? 계속 이거 재빨리 하는 거.